치즈 퐁듀 먹어볼까? 매콤하고 숯향이 가득한 닭발과 따끈한 치즈 퐁듀 닭발을 퐁당 남김없이 몽땅 먹어 퐁듀 닭발 퐁퐁듀. 오뚜기 숯불 닭발인데 진짜 언제 먹어도 진짜 맛있는 것 같습니다. 닭발이랑 아구찜이랑 쭈꾸미랑 이렇게 해서 막 쟁여놓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치즈 퐁듀를 사실 치즈 퐁듀를 이번에는 좀 맛있게 제대로 한번 제대로 된 치즈 퐁듀를 만들어 보자 해서 화이트 와인 사다가 에멘탈 치즈 구멍 뽕뽕 뚫린 거 있잖아요. 그거 사다가 막 계속 끓였거든요. 그래서 얘랑 딱 같이 먹었는데 웬걸 이게 이 숯불향 막 나고 이러는 데다가 화이트 와인 향이 확 나니까 뭔가 서로 어색해. 별로 안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빠른 판단으로 다시 지금 모짜렐라 치즈랑 체다 치즈랑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었는데 맛있습니다. 아니,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얘 닭발이 그냥 맛있거든요? 근데 밥이랑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밥을 가져올까? 밥을 퍼왔습니다. 깻잎도 같이 가져왔어요. 깻잎이 있길래 맛있을까 이게? 썩 잘 어울리지 않아요. 역시 닭발은 딱 이렇게 매콤한 숯불 향과 함께 흰쌀밥 딱 해서 먹는 게 제일 맛있고 또 퐁듀는 그냥 닭발과 퐁듀를 함께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닭발도 굉장히 훌륭한 밥 반찬이 될 수 있구나. 진짜 맛있는데? 듬뿍듬뿍.
마무리는 쌈으로 딱 깻잎 두 장. 어? 세 장 할까? 이거 굳이 남길 필요 없잖아. 사실 깻잎은 다다익선 아니에요? 어? 초대형 쌈이 탄생하겠는데? 이거 넣을 수 있나? 이거 어떻게 먹어? 엄청 큰데요? 이거 어떻게 줘? 하지만 제 입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